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신나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름 2019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많이 좀 바빴기도 했고요. 또 한동안 기도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중국 기도도 다녀왔습니다. 중국 기도도 다녀오고 또 2019년은 19년답게 조금 어지러운 일도 있었고 또 나름 바쁜 일도 있었고 계속 일상 속 생활이 저희가 그렇잖아요. 무속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또점 많이 보고 또 나름 정성 많이 드리고 그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중국 기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중국 기도 가셔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혹시 있으신가요? 중국 기도 가서 가장 인상에 남은 거야. 재운산 가기 전에 버스가 배터리가 방전돼갖고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차만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이 막 단합이 돼서 막 밀고 땡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었거든요. 그런 것들 또 황화수는 왜 황화수냐? 물이 그 황색입니다. 흑색 물이어서 황색 물이어서 황화수라고 부르는데 황화수를 그 황화수의 황색의 물을 못 보고 밤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속 열차를 4시간 5시간 타야 되기 때문에 밤에 도착은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기도 잘 마치고 그리고 많이 웃고 많이 또 기운 많이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양력으로는 한달 남았고, 음력으로는 두달 남았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준비, 저기 조심해야 될 그런 띠들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그런 예방을 미리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 가지씩 물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띠가, 사실은 삼재에 들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력으로 지금 10월 상달이거든요. 10월 상달은 마지막에 끝에 달이 크기 때문에 상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인간 구설과 본인의 근심 걱정이 조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10월 음력으로 10월 11월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조심해야 될것 같은 경우는 경고행동하지 않고 그냥 또 남한테 그 도장 함부로 찍어주지 말고 요즘 뭐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아서 도장 안 찍어줄 텐데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그래도 별 탈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거 올해 마지막으로 12지간지 12띠 중에 조심해야 될건 토끼띠, 소띠입니다. 그리고 개띠 조심하셔야 되고 뱀띠 조심하셔야 되고 말띠들 조심하시면 그래도 내년에 그 설날 되기 전까지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띠들 좀 조심하시면 별탈은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내년 전체적으로 양띠도 과연 좋지는 않습니다.